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어 뉴스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삼 유적지를 종합 관리역 해놓는 반가운 소식 들어집대가. 제주도는양 2020년부터 2025년 꼬장 사삼 유적지 유지 관리광 복원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도문 종합 계획을 연말 꼬장 맨들켄 햄신게 마심. 경호국 종합 계획을 세우멍 정비 계획도 고찌 추진 햄신 디양 화북의 고늘동광 옛 주정공장처 등 사삼 유적지 서른 바디를 정비 허염증 고람수다. 제주도는 사삼 유적지 정비를 위하여 300억 원이 필요할 것 암때 넘어 국비로 전액 반영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 요청 억행 고람신게 마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도두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에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어진 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약이 곧는 걸 보나냐, 기획재정부가 도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3,800여 원 가운데 절반인 1,865억 원을 국비에 반영했진 고람신게 마심. 경운디 기획재정부에서는 체암에 9만 톤 증설사업에만 국비 95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 나신 뒤 현대화 사업 전체를 신설사업으로 확대허멍 국비 지원 규모를 두 배나 늘린 거란 마심.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하수처리 용량을 호를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는 걸로 하여 올 초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놨젠 고람신게 마심. 렌터카 총량제가 대기업 업체들 소송에 이연근해 자율감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반발로멍 차질을 빚었젠 허염수다. 제주도는 자율감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증차 요구에 목표의 50%를 달성한 업체엔 한시적으로 증차를 허용허행 고람신게 마심.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후 감찰된 렌터카 40%에 이르는 1,092대가 증차될 것 암때 냄수다. 제주도는 무사 증차 함신고 헌한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근해 감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은 한해 형평성 차원에서 증차를 허용하게 된 거란 고람수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사는 못을 어르신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디 제2공항 갈등 해결을 해줍센 허영 진정서를 제출할 거래 냄수다. 성산읍 신산리광, 난산리, 수산리 등 시바띠 마을의 어르신 600명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하고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며칠 어심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신 뒤 전달할 거란 고람수다. 어르신들이 진정서를 전달하는 건 국토교통부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거추를 주장하멍 사업을 강행했제너멍 문재인 대통령 신디 직접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나서줍센 요청하는 거 마심. 제주시가 지난 9일 꼬장 고령 해녀 은퇴 수당 신청을 받으신 뒤양 모은 회원 109명이 신청하였진 고람수다. 이 시정은 대상자 397명의 27% 수준이란 마심. 제주시는 부정으로 돈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아니어 계시리 이돌 말고장 어촌계를 통하여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할 거래 냄수다. 고령 해녀 은퇴 수당은 양만 80살 이상 현직 해녀들의 사고를 막기 위하여 은퇴를 유도허전하는 사업인데 양 은퇴 후인 3년 동안은 돌마다 30만 원씩 줄 거랜 고람신게 마심. 곰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일 때, 예를 들면 제사라든가 대소상을 치를 때에 신에게 올리는 흰 쌀로 만든 밥을 뜻합니다. 곰밥 하면 말 그대로 고운 밥 하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로 한다라고 하면 흰밥 또는 쌀밥이라고 대학하면 좋습니다. 그럼 왜 곰밥이라고 했나요? 지금 제주도의 농토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밭과 논의 비율이 50대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은 보리를 갈고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서 밭벼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 양이 얼마나 많지 않기 때문에 신에게 올리는 밥으로만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 보편적으로 쓰이는 밥의 색깔보다는 맵살로 맺는 밥이 워낙 곱게 느껴졌기 때문에 곰밥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대문 곤이 들어간 말은 뭐가 있을까? 곤이 들어간 어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흰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맺는다라고 하면 곤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편을 지역에 따라서는 곤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그 쌀을 가지고 죽을 쏘아 먹습니다. 그런 경우를 곤주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나 귀엽기 때문에 곤이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올해 노지온주 감귤 생산량이 너문회강 비스름얼거 담대냄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걸 보난 양,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너문회보담 천여 톤이 늘어난 소백 6만 8,900톤 정도가 될 거 담댄 거람수다. 경호곡 지역별론 서귀포 지역은 감귤이 너문회보담 10% 정도 더 돌렸지만은 제주신 13% 정도 덜 돌린 것 담댄 햄신게 마심.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태풍 영향으로 상천한 감귤도 헛설 발생하고 밤이 기온도 떨어져내 2차로 털어지는 감귤도 조가분한 감귤 요름을 헛설 썩은 속과조사할 것 담댄 고람신게 마심. 풋귤은 고장이 핀 후제 120알이 지낭 수확을 허민 해거리 피해가 의시 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시된 후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 냄수다. 농촌진흥청에선 풋귤 수확 시기를 연구하여신 디양 풋귤을 따는 건 고장이 핀 후제 120알부터 허민 조태 냄신게 마심 시기적으로 보민 9월 5일에서 9월 10일 소시인 디양 이고리의 수확을 허민 해거리가 의시 다음 해 고장광 썹비율이 정상 수준을 유지할 거래 냄신한 잘더 나랑 놔둡서에 경헌디 만약에 고장이 핀 후제 40날에서 100일 소시에 수확을 해불민 쉬정도 좋고 해거리 현상도 심하게 발생한데 냄시난 풋귤 수확할 사람들은 잘 나랑 놔두민 좋구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구축한 제주 가마오름 동굴진지 개방이 미루어졌던 햄수다. 제주도는 국가등록문화재 308호인 한경면 가마오름 동굴진지를 올 하반기에 개방할 걸로 해나신 디양 보수공사 기간이 지러지멍 개방식일 1년 뒤인 내년 말로 미루어진 햄신게 마심. 경원디양 가마오름 동굴진지는 문화재청이 2017년에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진로 노준 등급인 F등급을 받아분한 너문해부터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 마심. 오늘 고로 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가정오크다 편한들 러십사에. 선에선 멜파를 보고 야디야 망선에선 후림을 놀아